자, 보세요. 죄의 문제 얘기라는 죄의 문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에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참남마다 하나님만 죄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했나 했지 그런 말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인자가 죄 용서한 걸 내가 증거 보여주마. 그리고 침상제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영의 죄 문제고 혼상적 중풍병인데 영혼 육을 보면 중풍이 나은 걸 볼 때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 사망에 의해서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 병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병 그래서 죽잖아요. 결국 죄가 사망이고 병이 왔다는 것은 원래 안 늙고 안 죽어야 돼 인간은. 아담의 죄 짓기 전에는요. 영생이었어요. 죄 짓고 타락해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그림자가 막 병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죄 해결. 자, 안수받고 병이 났다. 그러면 병을 해서 나은 거 달라요. 어차피 나왔더라도 죄 뿌리가 해결됐다. 죄의 세병, 그 마귀가 떠났다. 죄는 마귀 떠나고 죄문 얘기한 게 낫겠어요. 병을 해서 약으로 치는 게 낫겠어요. 주님 만나서 야, 그보다 하나님 나 치료했더니 그 부리덩어리 감사, 감격, 기쁨이 있는데 주님 만난다. 야, 너무 좋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유주표가 꼭 필요다. 저는 정말 제가 병자를 뭐 많이 고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병자 그래도 고친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 어제 진짜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암병 고치고 중풍병이 더 죽은 게 더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정신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서영래 권사 아들 김성두 성도 키가 크고 근데 정신적인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고치기도 어렵고. 아 근데 이제 계속 신병 기도는 받으니까 세워놓고 막 피 오고 불 해갖고 나가면 탁 뒤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요. 목사님 안수받고 머리가 시원해졌대요. 이 정신병인데 머리 시원해졌대.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요. 사람이 청소한 거 보여줬어요. 둘이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 병보다 감사한 게 뭐냐면 암병 걸려서 죽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기 어려워. 한번 대화해보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냥 안수해주면서도 안 났으면 어쩌까. 제일 자신이 없어. 정신병자는. 그리고 예수님 영접 안 되면 아무리 안수해도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무서워요. 항상 내 마음에 힘들어. 어쩔까 하면서 안수를 해주면서도 제가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럴 단계가 없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해 이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항상.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청소한 거 봤다는 거예요. 오늘 딱 봤더니 달라 얘가 팍팍 뛰어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자기가. 안수받고 머리가 시원했다고. 근데 그 애만 너무 좀 그랬는데 지금 엄마가 확실히 또 봤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하나님 성령 아니고 절대 안 나가거든요. 어둠이 주님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구름이 불기 능력으로 그래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다른 병과 틀려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이제 천국과 지옥 문제 결정이네. 아 됐다 이분은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안수병 나도 늙고 죽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이 됐구나 생각할 때 내 가슴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 병 하나 나왔다는 얘기 말고 피의 능력 보잖아요. 피, 불. 그러니까 피 뿌리고 항상 불. 그럼 피가 와고 불이 왔으니까 나가지. 뭘 힘으로 내가 어둠을 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팩트 연습을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주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두에게 옮길 때부터 왜 안두에게 가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송두야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너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안두여 교회 박영우 목사님을 통해서 고친다고 해서 저는 더 열심히 집회에 참석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묘 철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시원함을 느꼈다고 우리 송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 안수 받고 또 여기 서서 또 안수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여러 곳에가 막 똥덩어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사방 군데군데. 근데 하나님이 벌써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물이, 맑은 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 틀어가지고 호수로 다 연결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막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우리 송두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나와 송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서영예 집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 그 뭐 이미 머리가 시원해졌다. 시원해졌다는 것은 머리 나갔으면 시원하거든요. 어둠이 나갔다는 거. 그러면 아직도 좀 남은지 어쩐지 몰라도 계속 몇 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원해졌다. 아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엄마가 꿈을 꾸니까 물 막 똥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알세불이랑 똥집 막대기랑 귀신이 바알세불 똥집 막대기 귀신은 똥이에요. 똥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에 똥이 있는 거에 죄가 있는 똥이고 그것도 귀신이 와요. 그래서 물로 싹 씻자 그게 맞거든요. 물 성령이 내가 대체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근데 바람 같은 성령 감동해갖고 물로 씻어줘야 되거든요. 물이 와야 되거든요. 그냥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씻어. 얼마나 중요하냐고. 왜냐하면 씻어야 되거든요. 더러운 것들. 그게 물로서 씻었다 이 말이에요. 씻어.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 받으면 기름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 그러면 이제, 기름 많은 맛과 불이 크게 와버리는데, 기름이 그래서 많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이 와요. 능력의 불이. 그래서, 이게 병 하나 고친다고 말하시고, 어둠을 쫓았던 건 성이 왔던 거고,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거르게 돼갖고, 이게 병이 나왔다. 이게 다 해결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관절 건수, 관절 건수 유골이거든요.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을 원하노라. 할렐루야.